첫 번째 퀴즈는 1.7 더하기 3.2 더하기 4.3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1.7과 4.3이 서로 7과 3이 합치면은 10이 되죠. 그래서 반올림 올라가기가 쉽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순서를 바꿔주고 3.2와 4.3의 순서를 바꿔주죠.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커뮤터티브예요. 커뮤터티브 프로퍼티. 그런 다음에 가로를 1.7과 4.3을 둘러싸게끔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. 이건 어소시어티브죠. 그렇죠? 그러면 1.7과 4.3을 먼저 계산하고 그러면 6이 되네요. 6과 3.1을 더하면 9.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칠할 수가 있죠. 두 번째 걸 볼까요? 두 번째 거는 3.76과 1.98인데 이거는 보니까 1.98에는 0.02만 더 들어가면 이게 2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기는 0.02를 더하고 그만큼 여기다가 빼는 거죠. 0.02를. 그럼 3.76이 3.74가 되고 3.74 더하기 2가 되죠. 그럼 5.74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additive compensation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. 그 명칭은 additive compensation. 그러니까 더하기의 보상. 더하기의 compensation은 보상한다 말입니다. compensat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. 그죠? 보상하다. 그래 피해를 보상하다. 뭐 그런 거죠.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0.98에다가 2를 0.02를 더 추가해 주고 그 대신에 3.76에서 0.02를 빼 주고 그래서 additive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거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0.5 곱하기 6.7 곱하기 4는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커뮤터티브로 해 가지고 0.5와 6.7의 위치를 바꿔 주고 다음에 어소시어티브에서 바뀐 0.5와 4를 가로로 묶어버리는 거죠. 그럼 0.5 곱하기 4에서 2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죠? 2라는 게 넣은 다음에 2를 6.7에 곱해주면 되잖아요. 그죠? 마찬가지 커뮤터티브와 어소시어티브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 해서 암산으로 간단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7.3이 마이너스 4.94는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4.94는 0.06을 더하면 5가 되죠. 그죠? 5가 되고 여기에 0.06을 대했으니까 앞에도 0.06을 대줘야 되죠. 더하기일 경우에는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빼야 되지만은 마이너스 빼기인 경우에는 둘 다 더하거나 둘 다 빼줘야 됩니다. 그죠? 여기 0.06을 더하고 여기도 0.06을 더하고 이건 5로 만들고 이건 7.37을 만들어서 7.37 더하기 5 하면 12.37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. 그죠? 이것도 마찬가지 컴펜세이션 그럼 이것도 additive 뭐 equal addition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. equal addition 똑같이 대준다 말이에요.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용어를 붙였다 하고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. 나중에 다시 또 듣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6 곱하기 8.5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이거는 6을 5로 곱하고 올린 다음에 3을 올려서 6, 8, 4, 1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나눠주는 게 낫죠. 6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0.5. 그죠? 이건 디스트리뷰티브죠.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. 그죠? 6 곱하기 8.5는 6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0.5. 그러면은 바로 6 곱하기 8은 40이고 6 곱하기 0.5 하면은 3이 나니까 43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반대죠. 이건 반대로 디스트리뷰티브를 반대로 한 겁니다. 반대로 0.25, 0.25 양쪽에 들어있으니까 0.25로 뭉쳐버리는 거죠. 뭉쳐서 17 더하기 23 가로 닫고 곱하기 0.25 이러면 되죠. 그죠? 그럼 40 곱하기 0.25 해서 10이라는 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커뮤터티브, 어소시어티브, 디스트리뷰티브, 이퀄 어디션, 애디티브 컴펜세이션 같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공부했던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쉽고 빠르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.